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엽고 팝한 무드의 신생 브랜드 오해시오와 함께하는 룩북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유니크한 겨울 제품들이 많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룩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아우터로 입은 패딩은 오버핏인데 구스타운 제품이라 빵빵하고 따뜻해요. 양쪽 소매에 입체 플라워가 너무 매력적이죠? 이거 데일리 아우터로 정말 자주 입고 있어요. 그레이 컬러라서 안에 컬러감이 있는 탑이랑 같이 입기에도 진짜 좋아요. 같이 착용한 이 머플러는 패딩과 세트인데 여기에도 플라워 장식이 들어가 있고 패딩이랑 함께 착용했을 때 매력이 사는 제품이에요. 가볍고 따뜻해서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상의는 슬림핏의 터틀넥 니트예요. 소매 기장도 제가 좋아하는 길이고 팝한 컬러감이라 겨울에 포인트 이너로 착용하기에 좋아요. 두께는 얇은 편인데 부드럽게 밀착돼서 따뜻하더라고요. 하의는 겨울 필수템인 코듀로이 팬츠인데 원단이 탄탄하고 보온성도 좋고 컬러감이 어둡지 않은 독특한 브라운 컬러라 더 예뻐요. 저는 S 사이즈로 입어줬어요. 이번 룩에 입은 이 아우터는 생동감 있는 컬러의 집업 가디건인데요. 둥근 카라가 포인트인 탄탄한 니트예요. 투웨이 지퍼에 주머니가 있어서 편하고 주머니에 심볼 포인트가 붙어있어요. 소매도 손을 덮어주는 기장이고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의 라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상의는 레이어드형 티셔츠예요. 이 탑은 개성이 돋보이면서도 어느 아우터에나 쉽게 매치가 가능해요. 어디에나 쉽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이 상의 하나로 심심하지 않은 룩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데일리템으로 추천드려요. 하의는 탄탄한 부클 원단의 따뜻한 조거 팬츠고요. 그레이 컬러로 착용했어요. 턱이 있어서 라인이 예뻐 보이고 이 허리 스트링 구슬이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게 툭 떨어지면서 보이는 게 좋아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는 게 좋더라고요. 무릎에는 심볼 자수가 들어가 있고 밑단에 있는 스트링으로 와이드 핏이랑 조거 핏 둘 다 연출이 가능해요. 이 아우터는 이전 룩에 입었던 가디건과 같은 제품인데 그레이 컬러로 입었어요. 그레이 컬러는 확실히 무난하면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안에 같이 입은 상의는 첫 번째 룩에서 옐로우 컬러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제품이고요. 이번엔 버건디 컬러로 매치해봤어요. 이너로 입는 터틀넥 니트는 확실히 이렇게 컬러감이 돋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의도 마찬가지로 아까 입었던 코듀로이 팬츠와 같은 제품이에요. 이번에 입은 건 차분하고 쿨한 핑크 컬러라 어디에나 부담스럽지 않게 매치가 가능해요. 비니는 바지와 맞춰서 핑크 컬러로 착용해봤어요. 이렇게 패턴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룩에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소재는 최고급 울인 셔틀랜드 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다음 룩도 핑크를 활용한 룩이네요. 상의는 인디 핑크 컬러감의 풀오버 니트예요. 이것도 셔틀랜드 울 소재라 아주 탄탄하고 따뜻한데요.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매랑 넥 부분 마무리감도 좋고 이 비즈 장식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각각 다른 비즈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유니크하고 귀여운 니트예요.
안에는 둥근 카라의 셔츠를 함께 입어줬고 이 제품은 셔링 디테일이랑 분리가 가능한 타이가 있어요. 저는 이너로 맞춰 입었기 때문에 타이는 분리해졌어요. 저는 핑크 그레이 조합을 좋아해서 그레이 컬러의 코듀로이 팬츠로 매치했어요. 역시 활용도가 높은 컬러네요. 바지는 스몰 사이즈로 입었고요. 스트레이트 핏인데 여유감 있는 느낌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팬츠예요. 마지막 룩은 블랙 컬러의 룩으로 입어봤어요. 아우터는 아까 패딩과 같은 제품인데 그레이 컬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힙해 보이는 느낌이지 않나요? 상의는 차콜 컬러인데 전 룩에도 입었던 프로버니트와 같은 제품이에요. 겨울 코디에 차콜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역시 추울 때 항상 떠오르는 컬러인가 봐요. 하의는 울 와이드 주거 팬츠를 블랙에 포인트로 주고 싶어서 옐로 컬러로 매치했어요. 이건 쨍한 느낌의 옐로라기보단 차분한 머스터드에 가까운 컬러예요. 아, 그리고 이 구슬이 월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푸른기가 들어간 뽀얀 컬러인데 제가 원래 문스톤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이것도 자꾸 보게 되고 만지작거리게 돼요.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룩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에시오라는 브랜드의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컬러감의 느낌의 옷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싶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